안녕하세요. 앞에 영상 보셨듯이 스윙이 조금 빠르신 분들 이렇게 백스윙 때 이렇게 체가 많이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리듬이 되게 급하거나 스윙이 되게 불안한 궤도가 일정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분에게는 좀 어떤 팁을 드렸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스윙을 조금 천천히 좀 차분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. 자 준비물은 클럽 하나와 공 하나입니다. 자 이거는 선수들도 많이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자 내가 칠 공은 요 앞에 있는 공이에요. 자, 요렇게 보시면은 더 잘 보이실 텐데 요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클럽을 요렇게 옆에다가 세팅을 해줍니다. 내가 칠 공은 요 앞에 있는 공이고 자 요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신 상태에서 이 공 뒤에 있는 공을 가볍게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.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이 뒷면 아이언 뒷면이 헤드 뒷면이 이 공을 가볍게 이렇게 천천히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이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스윙이 빠르시거나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공이 팍 튀어나가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되지 않게 공을 천천히 굴려주는 첫 번째 동작이 필요합니다. 시작이 급하게 되면은 스윙이 빨라지게 되고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궤도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게 돼요. 내가 어떻게 스윙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공 하나를 두고 이 공을 천천히 그대로 약간 일직선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이때 팁을 하나 더 드렸는데 자 공을 잘 미는 것까지는 잘 하셨어요. 자 잘 밀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손목을 이렇게 돌렸어요. 돌아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자 왼쪽 손바닥과 이 왼쪽 이 안쪽 요 팔꿈치 안쪽 부분 있죠. 이 안쪽 부분이 그대로 그래서 손등이 약간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팁을 드렸습니다. 공을 자 옆면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자 천천히 굴리는 건 좋은데 자 굴릴 때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공이 뒤로 갈 겁니다. 자 공이 뒤로 가지 않게 손바닥 그대로 클럽을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전혀 없어야 돼요. 그래서 이분에게 이 팁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많이 불편해 하셨거든요. 근데 불편한 게 당장에는 굉장히 좋습니다. 불편해야 아 내가 조금 올바른 동작을 하고 있구나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버릇을 습관을 좀 고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한 게 굉장히 좋아요. 자 손바닥을 그대로 해서 공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굴려준다고 생각하세요.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때도 이렇게 안 돌리셔도 돼요. 어차피 신체 구조상 이 상태 그대로 손바닥 손등이 바닥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은 몸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쳐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. 자 그럼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자 공을 뒤에 하나 위치시켜 놓고 이 공을 이 헤드 뒷면으로 부드럽게 굴려주고 스윙 이런 느낌으로 이분이 문제가 됐던 점은 빨리 가면서 손목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흔들렸던 점 자 좋아진 점 달라진 팁은 이 공을 뒤에 두고 일직선으로 그대로 굴려주고 손목이 돌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백스윙을 완성시켜 주시면은 내가 기존에 손목이 막 흔들려서 백스윙이 불안한 점이 없어지고 그대로 몸과 같이 차분하게 진행되는 아주 좋은 백스윙을 만들어 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